예, 파트 2의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중급 4년차 수업이에요. 중급 4년차 수업은 우리가 파트 1에서 중급 1년차 수업을 쭉 마쳤죠. 1장부터 해서 14장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이제 중급 4년차 수업으로 해서 끝까지 쭉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대표적인 주제가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리고 액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응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급 4년차 과정이에요. 그래서 액터 베이스드 컨커런시 모델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OTP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중급 3년차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급 4년차 과정입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러니까 15장이죠. Working with Multiple Processes 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당히 좋은 웹에서 좋은 아티클이 있어서 이걸 먼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Concurrent Programming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포티코딩으로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Spawning Processes in Elixir 이렇게만 뭐 검색을 하시더라도 이 페이지에 연결될 거예요. 상당히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바이스 서스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2019년 3월 6일날 기사가 올라왔네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진행할 앞으로 진행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중급 4년차 과정이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실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표준화폐입니다. 표준화폐는 기존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스리움이라든가 이러한 암호코인, 암호증표죠. 암호증표에 국적화폐의 기능을 더한 한국의 원화라든가 일본의 엔화와 같은 국적화폐의 기능을 겸한 그런 암호화폐를 표준화폐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만들어보는 그 코드로 작성해보는 그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블로그에 뭐죠? Spawning a process in Elixir 요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코딩할 이 과정 중급 3년차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진행할 코딩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컨커런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러한 글이에요. 그래서 쭉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단 코드는 저하고 같이 한번 코드를 진행을 해보죠. 먼저 수업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HTTP 포이전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HTTP 포이전이라고 부를지. 이 모듈을 설치해야 돼요. 저 모듈을 얘도 설치하고 그리고 JSON 디코드 JSON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TTP 포이즌과 그리고 JSON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합니다. 이건 포이종 뿌아종 무슨 뿌아종 디스트리뷰션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설치하는 방식 VS 코드를 여시고 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으면은 여기 있죠. mixexe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동으로 믹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Project, Mix Project, Mix Project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Mix Pro New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depth, private function, depths 해서 요 두 줄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죠? 거기다가 아래 두 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HTTP 포이전 그리고 JSON 이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버전은 1.6 이상 얘는 1.1 이하 이렇게 잘 보고 이 콤마도 하나 있습니다. 콤마도 하나 찍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적으시고 그러니까 JSON과 HTTP 포이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듈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저 이걸 가져와서 설치하는 과정은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How to import HTTP poison 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보시면은 밑에 여기 있는 이 내용 이대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도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만들었고, 그리고 해당 폴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디렉토리에 와 있죠. 와 있는 상황에서 mixex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서 열어서 요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HTT 버전. 지금 이걸 쓴 건 1.5 이상으로 돼 있네요. 우리는 1.6 이상 혹은 1.7 이상. 뭐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시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디렉토리, 그죠? 마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들어오셔서 믹스 뎁스 겟 여기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로 치면 노드 인스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ix mix depth get 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터미널 열고 지금 현재 다큐먼트 러스텔러 마이 프로젝트, 우리가 만든 게 이름이 제 경우에는 마이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은 뭐 좀 다른 이름을 썼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mix get 그죠? 믹스겟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한 이 라인 두 개에 해당되는 모듈을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실제 이것을 우리가 IEX 파일 환경에서 또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IEX 환경에서 우리가 가져온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IEX를 뚫는 해서 될 게 아니라 IEX-S믹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IX가 아니라 슬래시 S 믹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져온 이 두 개의 모듈을 IX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컴파일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컴파일만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 IX 환경에서도 또 가져온 모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IX 환경이 들어왔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을 저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mixexs 파일의 용도는 끝났어요. 닫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닫고 tempexs 이 파일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설명 있는 대로 같이 하나씩 보죠. def 모듈 coinbase do 해서 coinbase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URL은 이렇게 어트리뷰스 웨퍼인과 이스리움인과 뭐 등등의 암호 증표들의 가격을 불러와서 우리 화면에 뿌려주는 그러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http version get URL, URL은 여기 있는 URL 이죠, 그죠? URL이고 body 해서 그냥 가져왔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JSON으로 디코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SON도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모듈을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price를 보여주라 이런 게 get price라는 펑션입니다. 그죠? 요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프린트 이거 프라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프라이스를 가져오는 것이고, 가져온 프라이스를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펑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def print price product id start millisecond 찍고, 저 프라이스는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프라이스에 담고 또 stop 시계 start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start watch라고 그러나요? 시간을 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는 거죠. 아니죠. 화면에 뿌리는 시간은 빼고 가격을 웹에서 가져오는 시간만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get price id, product id.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내가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웹에 가서 서버, 그러니까 각각의 암호증표들의 가격을 표시해주고 있는 웹의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받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start, stop입니다. 타임은 start, minus start고, 그런 다음에 그 가격을 화면에다 뿌리는 거죠. 뿌리고, product ID와 가격과 그리고 요 타임, 걸린 시간, 이렇게 보여달라, 이렇게 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렇게 작성된 것이 get price와 그리고 print price입니다. 코드는 굉장히 단순하죠. 뭐 딱히 설명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가격을 보여주는 데는 api.pro.coinbase.com입니다. 여기서 가격을 가져올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다. 자, 여기서 가격을 한번 가져보죠. 어떻게 가져오는지 하니까 제일 먼저 coinbase print price btc usd. 다 usd예요. btc는 뭐 비트코인이겠죠? 자, 해서 이렇게 coinbase print price, print price는
요겁니다. 요거이시고 그리고 argument product id는 btc usd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oinbase is undefined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여기서도 컴파일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rip 해서 우리 파일 이름 temp.exs 다시 컴파일 해주고 다시 import 해서 coinbase 지금 이건 iex 환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inbase 가져왔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 명령어를 가져오면 실행하면 btc usd가 현재 8020.68 그러니까 한 900만원 정도 하는가 보네요. 그리고 가격을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35세컨드가 걸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0.91초 또 다시 0.027초 뭐 계속 뭐 시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0.028 0.024 대략 0.02에서 0.03초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불러올 게 아니라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우리가 이남 이치 이남 이치라는 걸 쓸 거예요.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쓰겠습니다. 이남 이치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정하고 그것을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의 프린트 프라이스 요거는 우리 중국 3년사에서 공부했었던 펑션 시그너처죠. 그죠? 각각의 여기 리스트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요거 이 펑션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는 0.029초 요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재밌는 게 뭐냐니까 요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요 이남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또 그렇습니다. 이남 이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하나에다 요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먼저 비트코인 가격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날라오죠. 날라오고 나면은 이게 가격이 이러하구나.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걸렸구나. 그 다음에 요거 가격 달려주세요 해서 불러와서 표시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시리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당랑 4개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00개를 뭐 호출한다 혹은 100개를 호출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각국의 화폐들의 어떤 US 기준 가격이 얼마인지 한국 원화 가격 원화 일본의 엔화가 미국 USD 환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보려고 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가격이 표시되어야지 100번째 화폐는 100번을 기다려서 자기 순서가 돌아왔을 때 이 가격을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0.001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코딩을 할 때 왜 그게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 이러한 시리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컨커런시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컨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있죠. 스폰 하는 게 스폰. 스폰은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단 말입니다.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 같이 수행할 펑션이 이러한 펑션을 수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예요? PID 프로세스 아이디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BTC 얘는 뭐 비트코인 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더리움 좀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펑션을 호출하는 거. 이러한 펑션을 수행할 별도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PID, BTC에 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담았어요. 그럼 4개면 4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심지어면 100만 개의 프로세스를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담아라. 이런 뜻이에요. 프로세스가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 네 개를 마찬가지 네 개를 위에 네 개 어떻게 했나요? 요런 네 개를 요거 한 줄로 바꿀 수가 있었죠. 이남을 써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요렇게 PID 스폰 네 개의 스폰을 또 한 줄로 합칠 수가 있죠. 그 합친 것이 밑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하죠. 정리를 좀 하고 그냥 바로 여기다 붙이면 깨져버릴 거예요. 정리를 해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됐나요? 엔드 부분 있죠? 얘도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서 동작시키는 것이 깔끔하게 잘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시면은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을 비교해 보시면은 똑같아요. 위에는 시리얼로 하나씩 하나씩 이 펑션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이 네 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각기 동시에 그 가격을 불러오는 펑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남에 이번에 맵이죠. 이치가 아니라 맵을 썼고 다음에 펑션 매핑하는 펑션입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즉 프로덕트 아이디 이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프로덕트 아이디가 되죠. 그죠?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를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폰해서 펑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 좀 정리해 닫아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죠. 스폰에서 펑션 엔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덕트 아이디에 대해서 스폰을 넣음으로 해서 이 펑션이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서로 네 개의 지금 네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개의 프로세스는 제각기 각기 독립적인 CPU 코어와 CPU 자원과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마칠 때까지 다른 펑션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떨지 보겠습니다.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됐죠. 요 네 개가 동시에 가격을 불러와서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개에 불과하니까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00개나 200개 혹은 1000개, 2000개 혹은 10,000개, 10만 개 단위로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율 전국에 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00,000대가 있다. 그럼 10,000,000대의 현재 위치를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서버에서 근데 10,000,000대가 시리얼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10,000,000번째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받을 때쯤이면 내일 아침이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죠? 동시에 10,000,000대로부터 동시에 현재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러한 프로세서 각각 10,000,000대 각각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달라는 명령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도 10,000,000대 각각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독립적인 CPU 자원과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되겠죠. 그게 컨커런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컨커런시 개념에 실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고 그 프로세스가 그러면 10,000,000대의 자동차를 제어하는 10,000,000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들 간의 대화나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서로 대화나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곤란하죠. 서로 메모리 공간을 따로따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